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또 갑자기 수염이 없어서 놀라실 거 압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객강구 다음으로 찍는 영상이 오늘 촬영이기 때문에 수염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맞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좀 거뭇거뭇하게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개구장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오늘은 바로 저번에 먹었던 메뚜기를 다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메뚜기 볶음이 아닙니다. 메뚜기로 다른 요리를 할 건데 어떤 요리냐? 바로 감바스입니다. 여러분, 감바스라는 음식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바스가 뭐냐면요, 원래는 야채와 새우를 오일에 볶아서 먹는 음식이 감바스예요. 자, 근데 섬서구 메뚜기를 저번에 볶아봤는데 새우랑 굉장히 흡사했어요. 그래서 섬서구 메뚜기를 잡아서 메뚜기 감바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려면 메뚜기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메뚜기 뒷다리 다 부러뜨려야지. 지금 메뚜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무장입니다. 추리닝에 양말까지 올려 신고 신발도 아주 높은 거를 신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바다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다면은 우리 숲에는 쯔쯔 가무시가 있습니다. 이 쯔쯔 가무시 새끼들, 쯔쯔 가무시한테 걸리면은 또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채널 삭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고추가 굉장히 빨갛네요. 크기도 크고요, 제 거보다 작아. 오늘 섬서구 메뚜기 새끼들 아주 다 빚었어요. 자, 벌써 메뚜기들이 지금 날아갔어요. 아주 날아다녀, 부러운 새끼들. 하지만 오늘 제가 잡을 건 다 필요 없고요, 섬서구 메뚜기만 잡으면 됩니다. 가장 잡기 쉽고 둔한 녀석들이에요. 자, 이게 날아다니네요. 송장메뚜기 팥중이라고도 하죠. 꺼져버려. 섬서구야 어딨니?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섬서구 새끼야. 지금 보시면은 막 엄청 날아다니죠. 섬서구 메뚜기 빼고 지금 팥중이가 너무 많아요. 이 송장메뚜기 팥중 이 새끼, 와 진짜 많다. 방아깨비 있습니다. 수컷 방아깨비에요. 한번 잡아볼게요. 얘네들 굉장히 날아다니기 때문에 민첩하게 이렇게 덮쳐야 돼요. 그럼 여기 딱 잡았죠. 방아깨비 수컷인데 얘네는 날아다닙니다. 날려 보내줄게요. 저 멀리 날아가, 꺼져. 저희 메뚜기 뭐 지금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제가 걸어가면은 거의 뭐 미친놈들이에요. 얘는 왜 걸어가냐? 얘 엄청 잘 뛰는 놈인데? 아, 얘 뒷다리가 없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뒷다리가 박살나가지고 다리로 도약을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럼 제가 한번 항공에 한번 던져볼게요. 조금 나네. 그래도 나 때문에 날았다 너. 자, 이제 시원한 정글 숲입니다. 진짜 여기 너무 좋죠. 자, 이제 여기서 섬서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말씀드린 순간 바로 나왔습니다. 꽤 커요.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얘가 구워졌을 때 새우처럼 말리거든요. 그래서 새우 먹는 느낌으로 감바스를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아깨비 아니에요 하는데, 네, 아니에요. 얘는 섬서구 메뚜기라고 하는 놈입니다. 저는 그냥 섬서구새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자 구새끼야. 목마르지? 아이시스 통에 넣어줄게. 킵. 붙지마 떨어져. 자, 이렇게 오늘 섬서구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잡을 거예요. 섬서구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메뚜기들은 보호색이 뛰어난 아주 능력 있는 능력 없는 그런 새끼예요. 뭐라는지 뭐야, 뭔 개소리야?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눈치챘어. 이 새끼 지금 눈치게임 시작 1 바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 나도 1 같이 외쳤으니까. 자, 뒷다리 떨굴라. 뒷끝다리 떨구지 마. 뒷다리 맛있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자, 너도 킵. 자, 이상한 벌레 잡았는데 그 약간 그 하루살이 부치 같은 약간 요런 느낌인데 버려 혐오. 오케이. 일로 와. 잘 뛰네. 오 진짜 잘 뛴다. 놓치겠는데. 자, 요런 애들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잡아야 돼요. 가시나무. 와, 진짜 크다. 그러면 섬서구 진짜 커요. 잡았다. 얘는 완전 세우겠는데? 야, 내려가, 나오지 마. 너도 들어가. 자, 여러분, 개구리를 만났는데요. 지금 수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일로 한번 꺼져 볼게요. 저기 보이시죠? 되게 잘 뛴다. 너 거의 뭐 전생에 산토끼였다. 가라 이 산개구리야. 아니, 돌지 말고 가 잡아서 먹고 싶으니까 잘가. 자, 여러분, 아주 그때 먹다가 치욕을 느낀 아주 대왕 방아깨비가 나왔습니다. 아따, 싫어다잉. 에이? 싫어요. 엄청 싫어하죠. 자, 근데 감바스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녀석 한번 요리해볼게요. 근데 그때 못 뺐던 그 옛 똥도 빼고 들어갈라나? 유연하구나. 들어가라. 그래, 아주 난리가 났지. 토네이도. 자, 여러분, 참개구리입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잘가 다이빙. 멋있었어. 와, 이 큰 방아깨비들은 진짜 많다. 와, 얘는 진짜 크다. 얘는 진짜 너무 커요. 버려. 너 그만 좀 올라와라. 내려가. 섬서구 메뚜기 땡큐. 개 땡큐. 킵. 대형 섬서구입니다. 대형 섬서구. 그래, 통통하니 아주 맛있겠구만. 버려. 뭐야, 이 한 마리 탈출했어요. 와, 방금 뛰쳐나갔어요. 근데 방금 다시 잡혔다. 와, 얘네는 지금 두 마리가 올라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다행이다. 했으면 봐줬을 텐데 그냥 하지. 미안. 저렇게 업혀있는 거 주면 완전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뭔가 이상한데? 그 와중에 한 마리 더. 잘가. 자, 여러분, 섬서구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거의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얘는 진짜 색이 대박이다. 그럼 뭐해, 나한테 잡히는데. 요렇커럼 아삭. 잘 보세요. 지금 두 마리 업고 뛰죠? 잡아볼게요. 그렇죠. 생식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짝짓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1타 2피 차라리 즐기고 있지. 제가 지금 현재 잡은 겁니다. 꽤 많은데 더 잡아서 감바스를 아주 맛있게 해서 먹을 거예요. 배가 부를 만큼 친구들 더 모으자. 자, 여러분, 벼메뚜기와 매우 흡사하죠? 벼메뚜기네. 잘가. 야, 이쪽에 섬서고 아주 통통하고 살 오른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땡큐예요. 나 좀 지나갈게. 미안해. 지금 보시면요, 도끼 한 3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30마리를 들고 가서 이 녀석들 똥을 하루 정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아주 맛있게 기름에 튀겨지러 가자. 아삭아삭 라떼 써요 너넨. 여러분, 이 통에 잡아온 메뚜기를 하루 정도 넣어둘게요. 자, 왜 넣어두냐면요, 배설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페트병 안에 벌써 똥들이, 아니 롱들이 가득 찼죠. 아주 롱사계들이에요. 아주 그냥 안에 있는 배설물을 다 조져버려야 제 입안에서 아삭아삭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자, 떨어져라. 가자. 너 들어가. 자, 몇 마리 남았어요. 아주 접착성이 아주 끝내준 녀석들이에요. 강력 본드가 필요 없어요. 들어가. 말끔하다. 버리자. 이따 치울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많은 수죠. 몇 마리인가? 둘, 넷. 거의 한 40마리쯤 됩니다. 자, 지금 배변이 어느 정도 있죠? 다음날 여기 얼만큼 쌓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들이 아주 롱쟁이란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일 봐요. 편하게 쌓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뚜기 새끼들의 배변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다 롱을 다 쌌을 거예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수염도 거뭇거뭇하고.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이 얼마나 롱쟁이들인지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롱들 보이세요? 아주 거의 미친 롱쟁이들이에요. 똥이 거의 한 300개 되는 것 같은데, 이 리브랄. 이 녀석들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죽여야 됩니다. 냉동실에서 이 녀석들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얼려질 거야. 사실 메뚜기를 먹을 때 이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이 메뚜기 녀석들이 가만히 있는 녀석들이 아니잖아요. 요렇커럼. 그래, 얘 다행히 나왔다. 나 들어가. 그리고 뚱뚱한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작은 아이들이 더 높게 뜁니다. 왜냐면은 덱스를 굉장히 찍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안에 다 담고요. 네, 묶어버려요. 묶자. 많이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딱 3마리만 죽어있습니다. 딱 3마리만. 얘 한 마리 거의 살아있다. 얘 거의 살아있다가 무슨 말이야? 어쨌든 얘 보시면 엉덩이가 껌해요. 롱구멍들이 다 이제 껌한데 얘네 밑에 똥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똥을 너무 많이 싸다가 롱꼬가 아주 터져버려가지고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건 개소리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밖에 놔줄게요. 저 멀리 꺼져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담아봤습니다. 이 담는 과정이 저번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 펀치.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을 얼려서 죽은 다음에 끓는 물 한번 데치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서 아주 딱딱해지자. 열어 들어가 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린 메뚜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메뚜기야 안녕 가다. 얼린 메뚜기요. 방금 부시럭 거렸는데. 자, 이 메뚜기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주 녹색깔이에요. 얼핏 보면 그냥 풀 같죠? 네, 저도 그냥 풀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자, 이제 이 녀석들을 한번 소독을 해야 됩니다. 끓는 물에 잠깐 데치고 바로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 베프를 만나봐야겠죠. 부탁해 베프야. 넌 영원한 내 친구 파야. 물이 자글자글 보글보글 슬슬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뚜기를 넣을 텐데, 메뚜기를 넣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아주 잡놈들, 기생충 새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메뚜기 부대 입장. 방아깨비를 선두로 다 털어넣자. 자, 색깔이 엄청 빨리 변했죠?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기생충을 싹 조져줍니다. 조사. 너네는 원래 평소에 무리지어 안 다니더니 죽으니까 아주 지금 무리지어 다니네. 자, 이제 건져줄게요. 그렇지, 아주 잘 참았어. 고생했다. 자, 여러분, 이제 감바스라는 음식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를 부어줍니다. 질리죠? 이제 다른 거 할게요. 파이어! 방금 메뚜기 먹을 생각했는데 홍수 터졌어요. 지금 이마 만진 거거든요. 쉐트, 더트, 퍽트! 마늘을 넣습니다. 통통통. 마늘이 살짝 누리끼리해지면요, 준비해뒀던 브로콜리. 브로콜리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싫어하는데 감바스에는 브로콜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브로콜리 너무 많이 넣긴 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지려줍니다. 하하하하하. 통후추를 갈아주는 거예요. 도로록 도로록 도로록. 그리고 볶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새우를 넣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오늘은 말이 틀리죠. 자, 오늘은 여기에 메뚜기들 넣는 거예요. 와, 싸불알. 자, 제가 지금 바라는 거 사람 한 가지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어젯밤에 변을 다 봤길, 메뚜기들이 새우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직. 이 방아 새끼 빼고. 아, 방아 깨비. 우리 강아지 이름도 깨비인데. 아, 깨비야. 방아깨비야, 잘 익어줘. 부탁할게. 똥 다 쌌지? 그래, 호떡빵 너는 먹을 수 있어. 먹자, 아자. 자, 이렇게 해서 메뚜기 캔버스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뭐 약간 좀 먹을만해 보이죠? 뭔가 외국 음식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헌터빵 저 쉐끼 저거 다 이거 다 태워버렸네? 여러분 근데 감바스는요 원래 약간 태워서 먹는 게 그런 음식이요는 개소리예요. 예, 탄 거 맞아요. 그래도 먹음직해 보이지 않나요? 네, 왜 그렇게 보였냐면요, 이 새끼가 없었거든요. 아주 라떼 버렸어?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 진짜 얼핏 보면 그냥 새우 말린 것 같아요. 그냥 새우 이렇게 고꾸라진 새우 같아요. 이거 보세요. 말린 거. 니 왜 엉덩이 검은, 너 어제 똥 안 넣었지 이 새끼. 이거, 야, 이 방학계 비새끼 이거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우선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아마 라떼다. 캔버스를 먹는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 확인한 결과, 캔버스를 먹을 때 이 카메라의 초점이 굉장히 흐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카메라의 초점이 다 날아간 건 아니고 이목구비 정도만 보이는데, 최대한 편집을 해서 재밌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늘 먹어볼게요. 자, 마늘 먹어보겠습니다. 꺼져. 와, 이 캔버스가 이게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제가 브로콜리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브로콜리도 되게 고소해져요.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럼 메뚜기 먹어볼게요. 고열에서 한 두 번 정도 조사놨죠. 네, 이 조사쓰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때도 섬소금 메뚜기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닭껍질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닭껍질 같은데 엉덩이가 검은해.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약간, 근데 방금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풀맛이 나요. 풀맛. 이건 여러분 메뚜기 먹는 게 아닌 느낌인데? 아니면 내가 헌덕방을 찍으면서 어느새 비위가 망해졌거나, 뭔가 슬픈 얘기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 할 거예요. 헌덕방 졸새끼 저거 왜 방아깨비 안 먹지?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거예요. 메뚜기 두 마리 한 번에. 메뚜기가 진짜 단백질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요. 하지만 그 소고기 양만큼의 메뚜기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가 더 맛있어. 메뚜기 단백질 필요 없어. 마늘, 브로콜리, 메뚜기 이렇게 세 개에서 싸서 먹어볼게요. 중간에 마늘, 옆에 브로콜리, 메뚜기 방금 날랐다. 이 새끼 살아서 뛰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 뒷다리에 걸렸어요. 아,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아이고, 얘 너무 작다. 아유, 젓가락 치려는데 그냥 대가리가 잘리네. 세 마리.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두 마리 남았거든요. 그럼 메뚜기 지금 제 몸에 38마리. 제가 한 40마리 잡았으니까. 자, 여기 마지막 한 마리입니다. 섬소금 메뚜기 마지막 한 마리. 이제 락되는 방아깨 비새끼 있어요. 깨비야. 자, 여러분 진짜 방아깨비 한 마리 남았습니다. 방아깨비 한 마리. 아, 진짜 락돼버렸네. 야, 이 미친놈아. 자, 여러분 일단 뒷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안 먹을게요. 와, 뒷다리 진짜 질기다. 뒷다리 무슨 대게 다리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얘 엉덩이가 끝에서 이렇게 휘어있잖아요. 여기요. 이거 혹시 그 똥 싸다가 다 못 싸가지고 이거 여기 안에 이렇게 휘어 있는 건가? 랏됐네? 아, 롯됐네 이거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아, 리발.
삼성 메뚜기는요 튀겨지면은 튀김맛과 살짝의 살맛이 나요. 풀맛 난다 그랬잖아요. 사각사각사각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얘는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씹고 씹고 씹었어요. 처음에 단바스 맛이 좀 나다가 안에 그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두부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두부 입 안에 넣고 혀로 이렇게 입 밀었을 때 이 사이로 다다다다다 약간 나오는 그런 그 푸직푸직한 느낌?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맛이 나요. 맛도 조금 역한 게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식감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객강구만큼 아니에요. 아... 저 멀리 꺼져. 이 젓가락 쉐키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뚜기 감바스를 먹어봤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삼성 메뚜기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쉐키 빼고요. 저 방학계 비쉐키. 이제 당분간 다음에는 메뚜기는 먹어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이미 다 먹었어요. 팥쭈이 통장 메뚜기라고도 하죠. 밑들이 먹었고 벼메뚜기 안 먹어도 뻔하고 삼성 메뚜기 먹었고 방학개비 먹고 뱉었고 방학개비만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요 아마 내년쯤 돼야 될 겁니다. 내년까지 제가 잘못 먹어서 채널 삭제가 되지 않는 이상 방학개비랑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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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